전국에 계신 사회인 야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입니다. 11월 13일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32강 경기를 지금부터 녹화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2강 첫 번째 경기 챌린저스 대 에이포스, 에이포스 대 챌린저스의 경기를 지금부터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밑에를 돌리면은 떠야죠. 밑에 돌리면은. 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비출부 32강전 챌린저스 대 에이포스의 경기 초공 챌린저스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챌린저스 선발 투수는 아직 오도지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챌린저스 타순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이덕헌, 2번 타자 김필규, 3번 타자 이상효, 4번 타자 김치수, 5번 타자 유대열, 6번 타자 김시진, 7번 타자 조성효, 8번 타자 송경섭, 9번 타자 정재우 이상 9명으로 선발 보다를 발표를 했습니다. 에이포스 선발 투수는 최우진 투수고요. 지난번 64강전에 이 선수가 안 던졌던 것 같은데 오늘 선발 투수로 나왔습니다. 현재 홀카운트 2볼 2스트라이크고요. 자, 오늘 해설 말씀엔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름도 모십니까? 김기열 코치입니다. 김기열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32강전이라서 일단 예선 첫 경기를 승리한 팀이 올라왔기 때문에 경기력 면에서는 지난주보다는 훨씬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볼넷으로 이덕헌 선수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최우진 투수 지금 보셨는데 어떤가요? 굉장히 좋네요. 깔끔하네요. 그게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지금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잠깐 봤는데 네. 굉장히 좀 좋은 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최우진 투수 지난번 게임에 제가 저 에이포스 경기 저희가 중계를 했었는데 오늘 제가 지난번 게임에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2번 타자 김필규 타자 들어왔습니다. 자, 초고볼. 좋은 공을 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으로 던져가지고 타자를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추워서 그런 거야 날씨가? 그렇죠.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고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라운드에 오늘 아침에 나왔을 때 살짝 서리가 좀 껴있었거든요. 지금 볼은 조금 높게 형성이 됐다면은 카운트를 잡을 수 있었던 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챌린저스의 1루주자 이덕헌 선수 전혀 움직임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3볼까지 공격해요. 자, 3볼 노 스트라이크. 제 4구. 네, 걸쳤죠. 스트라이크 존에 걸쳤어요.
아우 좋은 볼이네요. 좋은 건 아직 있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으로 공략을 해도 네. 쉽게 칠 수 있는 공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김필규 타자 3볼에서 2 스트라이크까지 몰렸습니다. 쳤습니다. 하지만 파울로 밀렸나요? 아니면 밀어서 친 건가요? 밀어서 쳤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3볼 2 스트라이크 풀 카운트. 자, 주자 뛰었으나 볼넷으로 출루하는 김필규 타자. 자, 2연속 볼넷이네요. 이 챌린저스 팀 타자들이 굉장히 지능적이네요. 이렇게 뭐 섣불리 그냥 안 좋은 공에 배트를 이렇게 쉽게 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상황에 맞게 투수가 아까 제구가 흔들린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고 네. 자기가 노린 공이 아니면 쉽게 방망이를 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디님이 다른 경기 그 그래픽을 좌측 상단에 띄우고 있었어요. 저희가 오늘 그 오늘 6게임, 내일 5게임이거든요. 지난주에는 첫날 5게임, 둘째 날 6게임. 총 일주일에 하루에 보통 이제 5게임에서 6게임 정도를 중계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사실은.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아 좋은 볼이에요. 아 볼이네요. 살짝 벗어났다는 판정. 아 좋은 공이었어요. 공이 굉장히 좋은데요. 적극적으로 그냥 들어가도 타자가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쳤습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진 안타. 자, 아 2루 주자 홈까지 홈이 선취점 득점하는 챌린저스. 어우 짧은 안타였는데 2루 주자 이덕헌 주자가 상당히 빠른 발을 이용해서 홈으로 들어왔어요.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 아주 좋네요. 네, 챌린저스 팀 저력이 느껴지네요. 좋네요. 자, 좌석에는 4번 타자 이상효 선수. 초구부터 계속 그 최우진 투수는 스트라이크 카운트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아우 위험했던 볼입니다. 자, 그 사이 각 주자들은 1루씩 한 베이스씩 추가 진루를 합니다. 자, 깜짝 놀랐어요. 타자 입장에서는 지금 맞을 뻔했어요. 머리로 날아오는 공은 어떤 타자에도 아무래도 위협감을 느끼지 않나. 4번 타자거든요. 몸에 맞는 볼보다는 치고 나가야겠죠.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챌린저스의 찬스. A포수 입장에서 쳤습니다. 높이 뜬 공 3루수 잡아내네요. 수비 좋네요. 지금 사실은 주자랑 좀 겹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뭐 주자가 비켜줄 수는 없잖아요. 3루 베이스를 비켜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일단 스트라이크를 하나 잡은 상황. 아웃카운트를 하나 잡았고요. 자, 5번 타자 유대열 타자. 아, 좋은 공이에요. 사장님아, 유정기 좋죠? 자, 5번 타자 유대열 선수. 키라고. 아!
이제 투수가 이제 몸이 좀 풀리는 게 아닌가. 와, 좋은 볼이네요. 좋은 볼을 갖고 있는 투수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으로 쳤습니다. 1루수 1루수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나는 유대열 선수. 자, 다음 타석은 6번 타자 어우 김시진 선수군요. 성함이 프로야구 레전드의 어떤 현재 현재 KBO 경기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실 거예요 아마 김시진. 아 좋은 볼이네요. 몸이 풀렸네요 확실히. 최우진 투수 지금 사실 1, 2, 3번 타자를 상대할 때까지만 해도 스트라이크보다는 볼 비율이 많았는데 지금은 초구부터 공 빠졌어요. 그러나 3루 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확실히 최우진 투수가 몸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아, 낮게 형성되는 저 볼이 좋은데요. 지금 같은 볼이 살짝만 높게 형성되면 충분히 카운트를 잡을 수 있는 직구였나요 방금? 직구였습니다. 아, 직구인데 저렇게 뚝 떨어지나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옆으로 내려서 밑으로 던지는 투수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하자면 살짝 이제 공이 좀 무브먼트가 좀 생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두 볼 투 스트라이크. 이제 요거 쳤습니다만 파울. 확실히 좋은 공은 가지고 있는 투수가 많네요. 지금 김시진 타자도 굉장히 잘한 게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는 볼인데 본인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커트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굉장한데요. 역시 프로야구에서 이용규 선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사회인 야구도 충분히 그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길게. 나이스 공부. 나이스 플레이네. 자, 선취점 기록한 챌린저스의 1회 초 공격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잠시 후 1회 말 공격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충전하고요. 근데 또 졌는데? 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 9회 화성시장대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32강전 D구장 첫 번째 경기 챌린저스 대 에이포스, 에이포스 대 챌린저스의 경기를 녹화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챌린저스가 1회 초 이상윤 선수의 좌전 안타로 한 점, 좌전 안타 1타점으로 한 점 앞선 가운데 에이포스의 1회 말 공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에이포스 타순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전현중, 2번 타자 김웅수, 3번 타자 신희찬, 4번 타자 김두, 5번 타자 민상철, 6번 타자 정해천, 7번 타자 남현수, 8번 타자 유태우, 9번 타자 박용식 이상 9명으로 선발 오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회 초 공격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짜임새가 있네요. 네. 확실하게. 그리고 뭐 이 챌린저스 팀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에이포스의 그 투수가 굉장히 공이 좋았잖아요. 네네. 그 공을 이제 힘으로 이렇게 뭔가 그냥 막 휘두르는 느낌보다는 딱 앞에서 탁탁 맞추면서 뭔가 이렇게 짜여진 그런 팀 색깔을 가지고 있는 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에이포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 사회인 야구 팀답지 않게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수비 실력과 이런 짜임새를 가지고 있는 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에이포스 1번 타자 전형중 선수 커브 그거 좋은데요?
초구부터 양팀 투수가 다 이상효 투수거든요. 네, 공이 좋네요. 챌린저스 선발 투수 이상효 선수. 이 선수 지난번 게임에도 투수로 나왔던 선수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볼까요? 아, 또다시 커브. 변화구가 좋은 투수가 아닌가. 그렇게 기억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저희가 게임을 많이 중계를 하다 보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시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 근데 이상효 투수 이름도 지금 기억이 나고 던졌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 김기열 해설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화구가 상당히 좋았던 걸로 쳤습니다. 아, 좋은. 1루수를 꿰뚫는 안타. 자, 우익수 이제 잡았고요.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여유 있습니다. 2루에서 여유 있게 들어가는 전현중 타자. 아, 좋은 배팅이었습니다. 예. 나이스 배팅. 자, 초반부터 사실 챌린저스가 1회 초공격에 1득점을 하면서 조금 어렵게 풀어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회인 야구는 1회에 점수가 좀 많이 나야 되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기선제압이죠. 네. 자, 2번 타자 김응수 선수. 바로 초구에 도루를. 자, 3루까지 3루 도루 전현중. 공격적이네요, 이 팀 색깔이. 자, 초구는 볼이었고요. 가석에는 김응수, 마운드에 이상효. 자, 이제 직구 비중이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3구 낮게 형성되면서 쓰리볼까지 몰리는 이상효 투수. 확실하게 변화구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투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투볼 노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변화구를 던진다는 것은 자기가 변화구에 좀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여기서 볼래. 자, 김응수 타자가 일단 볼넷으로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루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3루 주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 쓰이죠. 선수 입장에서는 초구에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겠죠. 안 뛰네요. 아, 초구 스트라이크. 공을 가지고 있네요. 양팀 투수가 다 전반적으로 좋은 공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자신 있게 스트라이크 존으로 공략을 해도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현재 굉장히 좋았습니다. 뛰지 마라. 뭐 이런 제스처 같아요. 이상의 투수 지켜보고 있다. 자, 주자 뛰었고요. 포수 공 놓쳤지만 3루 주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이 3루까지 몰리는 주자 2, 3루까지 몰리는 이상효 투수. 자, 챌린저스 입장에서는 무실점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고 에이포스 입장에서는 지금 무사 2, 3루에 3번 타자 신희찬. 아, 변화구 위주의 투수는 맞네요. 이상의 투수가. 두 볼 원스트라이크. 아, 몸쪽. 자, 4번까지 이어진다면 챌린저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위기에 몰릴 것 같은데요. 졌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한 번 더듬었고요. 1루로 길게 아웃 때는 신희찬 타자. 유격수가 한번 잡을 때 살짝 미끄러웠거든요. 지금 그라운 상태를 보게 되면 그 오전에 이제 설이라고 하나요? 그 설이가 좀 내려서 좀 그라운 상태가 미끄러운 상태예요. 자, 그 사이에 3루 주자였던 전현중 주자는 득점하면서 에이포스 1대1 동점을 만듭니다. 자, 타석엔 4번 타자 김두효 선수. 이 선수 잘 치는 선수입니다.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투수로서는. 아는 사람인가요? 낚시를 같이 다니는 친한 동생입니다. 자, 그렇군요.
골이 벌어 났습니까? 쳤습니다만 파울. 야구를 같이 하는 사이가 아니라 낚시를 같이 하는 사이인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낚시를 같이 하게. 낚시를 참 저 친구가 참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야구도 좋아하지만 일단 힘이 상당히 파워가 좀 있어 보이네요. 예전에 이제 공도 잘 던지던 선수였는데 지금 네. 좀 팔이 아픈 상태에서 좀 타자로만 좀 활약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아 타자도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좀 더 잡아놓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싱으로 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몸쪽 공이 들어왔을 때는 힘이 너무 들어가는 것 같고 바깥쪽으로 툭툭 되는 스타일로 네.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신 있게. 아우 몸에 맞은 것 같은데요. 네, 빗발 피치볼로 일루 줄로 하는 김두효 선수. 아 일단 투수가 미안하다고 전달을 했고요. 약간 좀 굉장히 아픈 부분이거든요, 저 부분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뼈가 있는 부분에 맞게 되면 아무래도 좀 통증이 좀 오래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챌린저스가 제가 착각을 했네요. 챌린저스가 첫 게임이네요. 몰수승으로 올라왔네요. 기권을 해서 몰수승으로 올라왔고 자 도루 바로 시도하는 김두효 주자. 에이포스는 돌풍을 상대로 해서 콜드승으로 지금 일단 32강에 진출한 상태고 챌린저스는 퍼펙트 베이스볼과의 몰수는 맞는데 기권이 아니라 이때 아마 그 제 기억에 퍼펙트 베이스볼이 대기 선수 명단에 없던 선수가 나오면서 몰수 승으로 챌린저스는 올라왔어요. 아 기억이 나네요. 자 도루 성공하면서 주자 2-3루 타석에는 5번 타자 민상철 선수. 자 유격수가 투수를 흔드네요. 같은 팀 유격수가 지금 좋습니다. 끝인가요? 기기해야 되나요? 이 캐스터가 지금 기록지를 막 작성하고 있을 때는 해설위원이 네. 티키타카에 맞게끔 떠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쉽게 뭐였네. 빠졌네요. 아 지금 좋은 공이었어요. 아 불이었네. 못 봤습니다. 제가 지금 기록지 작성하느라고. 자 타석에는 민상철 마운드인 이상효 투볼 원스트라이크 사구. 아우 좋은 볼이네요. 자 지금 민상철 선수가 본인 머리를 치면서 아 노렸는데 아 이런 지금 제스처를 취해줬거든요. 자 민상철 타자. 아 몸쪽 좋은 공이었네요. 좋은 공이었어요. 지금 같은 공을 자유자재로 컨트롤만 할 수 있다면 네. 변화구가 좋은 투수이다 보니까 지금 네네. 같은 공을 적극적으로 네. 몸쪽에 넣어주고 네. 네. 변화구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좋은 피칭을 하지 않을까. 루킹 삼진! 들어왔습니다. 삼진으로 민상철 선수를 돌려 세우는 이상효 투수. 확실히 좋은 공을 가지고 있는 투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좋습니다.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정해천 선수. 이 선수 또 아는 선수인가요? 유명한 선수 아닌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이드암 투수인데 아 쳤습니다. 우익수 아 중견수 앞에 안타군요. 중견수 앞에 안타 치면서 3루 주자 2루 주자 투아웃 상황이기 때문에 두 명 모두 들어오면서 스코어는 3-1로 에어포스가 역전시키네요. 도구나. 자 정해천 선수 유명한 선수인가 보네요. 2타점 적시타를 치면서 에이포스의 역전 2타점 적시타를 쳐냈습니다. 타석에는 남윤수 선수. 자 좋은 볼이에요. 자 공 빠지는 사이 1루 주자는 2루까지.
카메라가 점점 더 위로 올라가네요. 발이 안 보여요, 투수 발이. 쳤습니다만 파울. 이상효 투수가 초반에 사실 제구가 안 잡, 변화구 제구가 조금 아쉬웠죠. 뭐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사인 야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변화구를 가지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일루로 일루. 아, 우리 오늘 카메라 감독님들 컨디션이 안 좋아요. 어제 다 과음을 했거든요. 자, 1대 3으로 에이포스가 두 점을 더 추가하면서 역전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던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분들, 양 사이드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은 겨드랑이에 끌고 와줘야 돼. 붙이기만 해도 돼요.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붙여 있어야 돼요. 항상 던지고 나서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항상 겨드랑이에 끌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떼어주고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킥킹하고 쭉 간 다음에 쭉 겨드랑이 끌고 오는 거. 겨드랑이에 붙여줘야 팔을 앞으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요. 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비출부 32강전 챌린저스 대 에이포스의 경기를 녹화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1회 3, 1회 말 에이포스가 3득점을 하면서 역전을 지켰고요. 2회 초 7번 타자 조성현 선수부터 챌린저스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양팀 투수들 뭐 상당한 수준이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뭐 변화구도 좋고, 네, 직구 무모투도 괜찮은 것 같고, 네, 사인 야구 하시면서 이 정도로 하신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야구하는 데 좀 즐거움을 갖고 하시는 수준의 레벨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7번 타자 조성현 선수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초구, 아우, 좋은 볼이네. 아, 투수 공이 점점 좋아지네요. 이제 좀 몸이 진짜 확실하게 좀 풀린 게 아닌가. 네. 해가 뜨고 하다 보니까 이제 투수들은 솔직히 손이 얼면 던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최우진 투수가 어느 정도 좀 몸이 좀 풀린 상태인 것 같고요. 네, 오늘 날씨가 지금 약간 아침보다는 조금 좀 풀리긴 했는데 상당히 쌀쌀합니다. 추웠거든요. 예. 아, 좋은 볼이네요. 좋네요. 네. 직구도 좋고. 변화구도 좋고. 아하! 어이없는 스윙으로 삼진으로 물러나는 조성현 선수. 자, 이게 지금 변화구를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성현 타자 입장에서는. 자, 타석에는 8번 타자 송경성. 초구 빠지는 볼. 저 스트라이크 존에 살짝 걸치는 상당히 좋은 볼을 던지네요. 저게 제구가 된다면 정말 엄청나게 잘 던지는 투수로 소문이 나겠는데요. 최우진 투수. 근데 두 번 연속을 넣지는 못하네요.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일루로. 야, 1루수 공 빠치는 사이 타자 주자는 2루까지 미끄러졌고요. 2루에서 공 놓치면서
자, 뭐 기록은 어떻게 기록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실책으로 출루를 했고 2루까지 자, 최우진 투수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아쉬운 수비가 나왔어요. 제가 지금 화면을 보느라고 바운드를 못 봤거든요. 어떤 바운드였는지 그냥 평범한 그냥 유격수 앞으로 가는 그냥 땅볼이었는데 네. 아니 송구가 잘못됐는지 포구가 잘못됐는지 제가 지금 송구가 잘못됐습니다. 네, 그라운드를 보지를 못해서 판단을 못 좀 더 편안하게 좀 여유 있게 해도 되는 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좀 급하지 않았나. 지난번 중계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중계를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못 쫓아가면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요. 그래서 해설하시는 우리 뭐 지난주에 최현정 코치, 오소 코치가 이렇게 왔고 오늘 우리 김기열 코치께서 오셨는데 얘기를 안 해주면 제가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카메라가 놓치면 제가 뭐 볼 수가 없어서 아 좋은 분입니다. 루킹 삼진! 삼진으로 놀려 세우는 최우진 투수. 자, 투 스트라이크까지 투 아웃까지 잡아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유격수였던 정해천 선수의 수비가 조금 더 아쉬워지는 순간이네요. 자, 타석엔 이덕현 첫 타석 볼넷으로 출루했고요. 오늘 두 번째 타석 확실히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팔이 잘 안 넘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좀 계신데. 미는 듯한 느낌이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네요. 팔이 잘 넘어와요 일단. 잘 넘어오나요?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좀 야구를 어디서 좀 배우신 분이에요. 아, 독학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그 레벨에 지금 야구를 하시는 분 같지는 않고 네. 지금 팔이 너무 쳤습니다. 잘 쳤네요. 우익수 전진하다가 후진 우익수 키를 넘기는 안타. 그 사이 2루 주자는 홈까지 여유 있게 들어오면서 1타점 기록하는 타자 누구죠? 이덕헌 타자입니다. 정말 좋은 배팅이었어요. 자, 이덕헌 타자 1타점 적시타 터트리는 우익수가 수비가 약간 아쉬웠어요. 전진을 하다가 후진을 했거든요. 지금 같은 타구는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네. 지금 우익수가 판단해서 왜냐면 지금 우익수 수비가 아쉬웠던 게 전진을 하지 않았다면은 충분히 잡아줄 수 있었던 볼이었는데 그래도 뭐 쉽게 잡을 수 있는 타구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들고요. 너무 잘 맞았어요. 지금. 자, 타석에는 김필규 오늘 볼넷으로 출루를 했고요. 지금 이 챌린저스 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전에 그 친 타자 있죠? 이덕헌 선수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바깥쪽으로 좀 밀어친다는 느낌으로 쳐주면 좀 더 좋은 타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쳤습니다. 많은 파울. 밑으로 던지는 투수의 공을 이렇게 잡아서 엎어서 땡기게 되면 네. 3루 쪽으로 저게 땅볼밖에 안 나오거든. 저쪽 우중간 쪽으로 가볍게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치게 되면 훨씬 더 질 좋은 타구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덕헌 그 선수분께서 보여주셨죠? 자, 폼을 한번 볼까요? 자, 미는 것 같은데요. 쳤습니다. 1루수 라인 바깥에서 잡네요.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바로 이제 걷어내는 식으로 커트를 하네요. 머리 스타일은 LG 트윈스 이상훈 투수를 연상케 하네요. 마른 이상훈 같아요. 마른 이상훈? 네. 쳤습니다. 높이 뜬 공! 파울이군요. 스트라이크로 볼 카운트가 몰려있는 김필규 타자 쳤습니다. 날카로운 타구
3루수 아 놓쳤어요. 공 놓치는 사이 2루주자 3루까지 타자 주자는 1루까지 아 3루수가 하코너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 3루를 상당히 날카로운 타구를 날렸는데 자 3루수가 잡을 수 있었나요?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네. 3루수 사회인 하시는 3루수가 처리하기는 좀 어려운 타구가 아니었나요? 김필규 타자가 상당히 날카롭게 날렸어요. 정말 잘 맞았죠. 저 정도면 3루수가 잘 막아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3루수 수비 자세도 좋고 괜찮은데요? 쳤습니다! 자 좋은 방향으로 좌익수 앞에 안타 3루 주자 호민 자 1루 주자는 2루까지만 오 이번에도 타격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제 한 바퀴를 이제 돌다 보니까 타자들의 눈에 이제 좀 투수의 공이 좀 익은 게 아닌가 네. 타이밍이 맞아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투수를 지금 잘 지켜보니까 직구는 굉장히 좋은 직구를 갖고 있는데 이 변화구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구 던질 때 이 팔 스로잉 속도라고 해야 하나? 그 네. 속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해야 되나? 자 스코어는 3-3 동점 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양팀입니다.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김치수 첫 타석에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났고요. 오늘 두 번째 타석 좋은 볼이네요. 직구는 확실히 좋은 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 최우진 투수가 직구가 타자 바깥쪽으로 살짝 휘어져 나가는 직구가 상당히 좋네요. 우타자일 때 좌타자일 때는 몸쪽으로 휘고 우타자일 때는 바깥쪽으로 휘네요. 직구 그 무브먼트가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잡아줘야죠. 좌익수가 자리 잡았단 신호 잡아냅니다. 아 햇빛 때문에 안 보였다. 좌익수 신희찬 선수 저 못 잡았으면은 욕 먹거든요. 저런 볼 놓치면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64강을 거쳐서 32강에 진출한 챌린저스 대 에이포스의 경기를 사전 녹화 형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라이브 실황 중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인터넷 환경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좀 막 끊기고 뭐 버퍼링 걸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오늘부터는 이제 저희가 레코딩을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녹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사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운드가 교체가 됐나요? 이상효 투수가 아닌 것 같은데 70번 아 맞네요 이상효 투수 폼이 너무 예뻐서 착각했습니다. 아까는 별로였나요? 네, 아까 별로였어요. 자, 이상효 투수 방송을 보셨다면 오해니까 아, 농담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제 1구 번트! 아, 번트 잘 됐고요. 1루! 아, 투수가 잡아서 1루로 길게 롱택 아웃시킵니다. 살짝하게 아, 좋은 수비였습니다. 번트도 좋았고 수비도 좋았어요. 네. 네. 사회인하시는 분들 보면 저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급해가지고 네. 저 폭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네. 투수 굉장히 수비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공도 좋네요. 자 타석에는 9번 타자 박용식 오늘 첫 타석이고요.
아, 좋습니다. 투수가 못 던진다고 말하기보다는 에이포스 타자들이 잘 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건 굉장히 좋은데요. 루킹 삼진! 이상효 투수 박용식 타자를 3구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이상효 투수 성격이 느껴지는데요. 그냥 투 스트라이크에서 이렇게 하나씩 공 버리면서 유인하는 거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는, 좋습니다. 자, 타석에 1번 타자 전현중 선수, 첫 타석에 우익수 앞에 안타 2루타를 치고 나갔던 전현중 선수. 아우, 변하고 높이 뜬 거. 투수 포수, 포수가 포수가 놓치네요. 아쉽습니다. 왜냐면 포수가 사실 뭐 김기열 코치도 포수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장비도 차고 앉았다 일어났다. 근데 이제 포수 머리 위로 뜨는 후라이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깎여서 위로 뜨기 때문에 네. 타구 판단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전문용어로 백시키가 먹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백시키. 이런 말 막 해도 되나요? 아, 저희는 유튜브라 상관없습니다. 네, 뭐 공중파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백시키란 단어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네. 혹시 또 이거 백시키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건가요? 진작에 말씀 좀 해주시지. 그러니까 비속어, 뭐 욕 썰도 상관은 없는데 하시지 마세요 그건. 쳤습니다. 날카로운 타구 우익수 앞에 안타. 깔끔한 안타 치고 나가는 1번 타자 전현중 타자. 2루수가 약간 시프트 개념으로 네 1루 자타자가 나오면 1루 쪽으로 많이 치우쳤었는데 거길 뚫어버리는 네. 아, 좋은 타구였습니다. 거길 뚫고 꿰뚫고 깔끔한 안타를 치고 나가는 전형중, 오늘 2안타째. 투수가 못 던지기, 확실하게 투수가 못 던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에이포스 타자들이 확실히 잘 치네요. 제가 알기로는 에이포스 이 팀이 지금 만들어진 한 10년이 넘었다고 좀 얘기해요. 에어가 아니고 에이입니다. 에이입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저도 지난주까지는 에어인 줄 알았어요. 다시 견제! 견제 날카로웠어요 이번에. 왜 에어포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에어포스는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에어포스고요. 자, 두 번 연속 견제구를 던졌던 이상효 투수. 타석에는 김홍수 주자 뛰었고요. 아, 투수 던지지를 못하네요. 주자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타이밍이 완전히 뺏겼어요 이상효 투수. 아, 좋은 공이네요. 예. 뭐 사회냐고 해서 뭐 점수를 안 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처럼 그냥 자신 있게 스트라이크 넣는 모습 굉장히 좋네요. 보기 좋습니다. 1루수 이번엔 안쪽에서 잡아서 1루 베이스 터치 아웃. 3아웃 공수 교대하는 챌린저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난 건데 빨리 와 나와 거기 좀 있어.
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대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32강전 D구장 첫 번째 경기 A포스 대 챌린저스, 챌린저스 대 A포스의 경기를 사전 녹화 형태로 실황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챌린저스가 두 점을 내주면서 이제 3회 초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타석에는 5번 타자 유대열 선수 들어왔고요. 지금 저희 잠깐 광고 나가는 사이에도 우리 김기열 코치 해설위원과 말씀을 나눴는데 양팀 투수가 상당한 수준이에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양팀 네. 투수가. 근데 뭐 최우진 투수. 네, 최우진 투수 중에 직구 굉장히 무모도 좋고 네. 그리고 직구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변화구가 약간 폼이 틀려요, 직구랑. 아, 폼이? 폼 자체가. 네. 조금만 더 변화구를 좀 갈고 닦으면 훨씬 더 좋은 피칭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타석에는 어쨌든 좋습니다. 네. 5번 타자 유대열 선수 첫 타석 1루 슬라이드로 물러났고요. 쳤습니다만은 3루 측으로 가는 파울. 확실히 직구는 좋은 것 같아요. 변화구만 하나만 여기서 딱 하나 장착하게 되면 네. 확실히 좀 치기 어려운 까다로운 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상당히 그 좀 살을 좀 붙이면 더 묵직한 공을 던질 수 쳤습니다. 아, 3루수 잡았어요. 1루로. 1루. 아, 1루수 놓쳤습니다. 아쉽네요. 자, 3루수 힘들게 걷어냈는데 아, 공이 또 펜스로 들어가서 저런 공은 1루수가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 근데 1루수 지금 포구 장면을 보게 되면 네. 다리를 뻗게 되면 저게 앞에서 잡을 수 있는 공이거든요. 근데 다리를 뻗지 않고 네. 저 처음부터 이제 원바운드로 잡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붙는 바람에 자, 3루수가 아주 어려운 공을 걷어내줬거든요. 네. A포스 3루수 김두호 선수. 아, 멋진 플레이였는데 낚시동생. 아, 그 선수군요. 낚시동생이군요. 낚시하면서 야구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본인 그러면은 그 김기열 해설위원 그 선수 출신인 것도 모르나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저씨에서 잠깐 만났는데 절 보고 놀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 친구가 왜 왔냐 여기를? 너 당신 여기 왜 왔어요? 아, 뭐라고 그러셨나요? 해설을 왔다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저 형 야구 선수였구나. 아, 그런 표정? 그렇군요. 자, 타석에는 레전드와 이름이 같은 김시진 타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스윙 약간 좀 늦은 것 같아요. 스윙. 스윙 좋습니다. 자신 있게. 좀 사회인 야구는 갖다 맞히는 것보다 또 저런 맛이 있어야죠. 원래 나와서 홈런 하나 치려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아, 여기서 또 홈런 친다면은 히어로 되는 거죠. 아, 지금 좋습니다. 김시진 타자. 자, 스윙이 좋다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김시진 타자. 좀 앳돼 보이는데요. 한번 볼까요? 젊어 보입니다. 쳤습니다만은 파울. 스윙이 느려요. 네, 제가 정확히 봤고 느려요. 조금 더 앞에다 놓고 친다는 생각으로 쳐요. 제가 야구는 못하지만 이 보는 눈이 상당히 높아서 야구 잘하시지 않나요? 그 정도면 잘하시는 거죠. 아니 뭐 비출부에서는 나름 뭐 예, 선출부를 못 들 뿐이지. 자, 투볼. 계속 보고 있지만 이 변화구 하나가 굉장히 아쉽네요. 변화구 하나만 갖고 있어도 굉장히 치기 까다로운 투수였는데 네. 좀 본인이 생각할 때도 변화구 같으면 안 된다는 걸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던지죠 지금 그게. 아, 스윙 삼진. 자, 자신 있게 돌린다는 칭찬을 받고 나갔던 자신 있게 돌리고 나가네요. 좋습니다. 나이스 스윙. 아, 김기열 해설위원은 챌린저스의 지인들이 있어서 응원을 하는 건가요? 아, A포스의 지인이 있군요. 네. 근데 왜 챌린저스를 이렇게 자꾸 응원을 하시나요?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저는 공평합니다. 맞을 뻔했어요. 저는 어디에도 지인이 없기 때문에. 자, 그 사이 2루 주자 3루까지. 아까도 머리로 날아갔던 그 선수 아닌가요? 네, 아니죠. 아까는 4번 타자였으니까 머리로 날아가진 않았죠.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타석에는 조성현 타자.
포스가 상당하네요. 야구 잘할 것 같아요. 네. 아니야. 왜 웃으시는 거죠? 이 선수도 스윙이 약간 좀 느린 것 같아요. 댄시 돌아 나온다 그러죠 보통. 참 서 있을 때는 네 포스가 어 볼까요? 이거 봐요 돌아 나와요. 일단은 준비하는 타이밍을 준비하는 그 준비 자세가 좀 늦어요. 일단 테이크백이 없이 그냥 나오네요 준비 자세에서. 저 상태에서 어떤가요? 잘 치시네요. 근데 사회인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가끔 보게 되면 네. 가만히 그냥 그 준비 자세가 없다가 그냥 바로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그렇게 치는 것보다는 투수가 저렇게 해서 이제 와인드업 들어갈 때 팔을 내리잖아요. 그때 네. 같이 테이크백 힘을 모아주고 투수가 팔이 나올 때 같이 나가주면서 앞에서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타이밍 맞춰서 치게 되면 네. 힘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더 좋은 타구를 날릴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회하시는 분들 많이 좀 이렇게 레슨을 하다 보면 많이 좀 그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투수가 땡길 때 같이 땡기고 투수가 나올 때 같이 나와서 앞에서 그냥 맞히시는 개념으로 치시면 네. 좀 더 아우 스윙 삼진 아 다 아 자 공은 빠졌고요. 자 돌리면서 발목이 살짝 돌아간 건가요? 아니면 공을 맞은 건가요? 자 모니터상으로 봤을 때는 공을 안 맞은 걸로 보였는데 스윙을 하면서 발목이 살짝 돌아간 것 같거든요. 자, 발등에 맞은 것 같은데요? 아 등에 맞았나요? 아, 네. 맞은 것 같지 않은데. 아 삼진으로 일단은 돌아가고요. 지금 변화구를 오랜만에 하나를 던졌는데 그게 잘 네. 꺾였어요. 아니 발목이 제가 스윙을 하면서 조성현 타자가 발목이 살짝 돌아간 것처럼 보였거든요. 지금 보기에는 이제 스윙을 변화구가 이제 발등 쪽으로 떨어지는 변화구였는데 지금 그러니까 심판이 이제 경기 운영이 사회인 야구다 보니까 사실 3루 주자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이 빠졌을 때 주자한테 이제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제스처를 해줬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사회인 야구는 다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아 선수를 교체를 하는 것 같네요. 포수가 교체되는 건가요? 아웃되는 것 같은데요. A포스에 대기 선수가 없는데 김두호 선수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김두호 선수가 지금 포수 위치로 가지 않아. 아 3루수와 포수가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장에서 음식물 섭취는 금지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한 경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장에서 음식물 섭취는 금지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한 경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하루에 세 번 나오거든요? 네. 지난주에도 하루에 세 번씩 나왔는데 A포스에서 이 방송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이에 교체를 해서 아무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라운드에서. 김도 선수가 3루를 보던 김도 선수가 캐치하러 들어가는 게 맞네요. 이 선수 낚시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3루도 보고 캐치도 보고 야구 잘하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교체된 이유가 방금 전에 그 스윙 삼진을 했을 때 네. 뭔가요 이거 드론이 떠 있네요. 뭐 하는 짓이죠? 유튜브에서 무슨 드론까지 띄우나요? 정말 저도 홍그라운드 유튜브 소속이지만 아 카메라가 근데 잡지를 못하네요 유튜브 드론을 아 총체적 난국이네요 카메라 감독님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프로 카메라를 다루는 그런 프로 카메라맨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거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이렇게 하는 거면은 이렇게 할 거면요. 아우 스윙이 조금 좋네요. 몸쪽으로 이렇게 약간 싱커성으로 떨어지는 공 이제 특유의 이제 밑으로 던지는 투수를 갖고 있는 무브먼트인데 자, 송경섭
타자. 첫 타석 유격수 실책으로 출루했고요. 두 번째 타석 쳤습니다. 아, 중견수 앞에. 중견수가 안 보이네요. 시프트를 걸었었나요? 좋은 배팅이었습니다. 좋은 볼이, 좋은 배팅이네요. 날카롭게 타구를 날리는 손경석. 이 챌린저스 팀을 이렇게 만만하게 볼 팀이 아닌데요. 이게 보면 짜임새가 있는 팀입니다. 자, 손경석 타자 정말 좋네요. 손경석 타자가 챌린저스 포수를 보고 있군요. 지금 4-3이죠 저도 이제 해설을 맡으면서 오늘 첫 경기 지금 이제 해설을 하게 됐는데, 네. 첫 경기부터 아주 그냥 박진감 넘치는 좋은 경기를 해설을 하게 돼서 좋네요. 졸리지도 않고. 버벅거리지 마세요. 자, 타석에는 9번 타자 정재우 선수. 자, 이거 스트라이크 맞죠? 자, 첫 타석에 정재우 선수 삼진으로 물러났다. 두 번째 타석. 저공을 쳐야죠, 저공. 지금 드론이 계속 떠 있는데 방해돼요. 선수들한테 경기에. 경기 전에 띄웠어야죠, 띄우려면. 자, 주자 띄웠고요. 자, 타자 스윙. 삼진 아웃.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최우진 투수. 저희는 잠시 후에 3회 말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느 레슨장을 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르쳐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을 눌러라. 공을 또 누르라고 하는데 누르라는 표현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공을 던질 때 공을 때리기 직전에 손하고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살짝 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눌러주듯이 공을 잡아주듯이 공을 던지면 돼요. 손끝에 힘을 가해줘야만 내가 휘두르는 스피드에 의해서 공을 잡으면서 공에 힘이 더 가해진다는 거죠.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비출부 32강전 D구장에서 펼쳐지는 첫 번째 경기, 챌린저스 대 에이포스, 에이포스 대 챌린저스의 경기를 사전 녹화 형태로 실황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4-3, 한 점 앞서고 있는 챌린저스의 3회 말 수비. 자, 에이포스가 한 점 뒤지고 있기 때문에 득점 해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에이포스 아까 방망이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4-3으로 경기가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대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볼까요? 자, 타석에는 3번 타자 신희찬. 첫 타석에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지만 그게 타점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쳤습니다. 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 신희찬 초구부터 변화구를 던졌는데 그 변화구를 노리고 쳐버리네. 신희찬 선수가 노림수가 있네요. 노린 건가요 저게? 노린 거죠. 노렸다고 하시죠. 아니 노렸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모르는 거니까 이거.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김두혁. 낚시 동생이네요. 낚시 동생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한번 쳐주세요. 자, 첫 타석에서 몸에 받는 볼로 출루했던 김두효. 김두호 선수 아닌가요? 호인가요? 자, 견제. 저는 김두효로 알고 있는데 낚시 동생이라면서 이름도 모르시나요? 김두호입니다. 아, 호인가요? 죄송합니다. 우더진 효라고 적혀 있어서. 김두호 선수 호인가요? 예, 기록원님께서, 기록위원께서 호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 낚시동생인데 설마 제가 이름도 모를까봐. 주자 띄었고요. 자,
유쾌하게 스윙해주는 김두호 선수. 네. 자, 발도 빠르네요, 신희찬 선수. 자, 타석에는 김두호. 와, 그 슬러거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쳤습니다. 아, 이게 또 이루수가 도대체 어디서 있는 건가요, 챌린저스는. 자, 그 사이 이루주자 신희찬 홈까지 홈인 한 점 추가하는 에이포스. 지금 주자가 2루에 있는 상황에서 김도우 네. 선수 지금 뭐 힘들이지 않고 네. 바깥쪽으로 흘러나오는 변화구를 가볍게 지금 라이트 앞으로 치는 정석적인 타격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이포스는 점수를 상당히 쉽게 가져가고 있어요.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민상철. 첫 타석 삼진으로 물러났고요. 두 번째 타석 높이 뜬 공 숏. 아, 놓쳤어요. 그 사이 1루 주자는 2루까지 안전하게 진루하고요. 아, 이게 머리 위로 뜨는 볼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힘든데 이거 따라갈 때 지금 너무 지금 전력으로 뛰어갔어요. 어느 정도 타구를 보고 네. 항상 이 내야에서 외야 내야 플라이를 잡을 때는 네. 그 타구를 앞에 두어야 됩니다. 자, 머리 위로 두게 되면 뒤로 다 넘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만세가 나오는 거죠. 만세가.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야에서 수비를 하실 때는 시야의 앞에다가 공을 두고 볼 처리를 하셔야. 이렇게 지금 만세 부르는 그런 상황이 안 나오겠죠? 이게 지금 같은 상황이 제가 이제 심판과 기록원 자격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저 같으면은 이거 안 타줘요. 글러브에 안 맞았기 때문에. 글러브에 안 맞으면 무조건 안 타니까. 글러브에 안 맞았기 때문에 사회인 야구는 이런 거 실책 주면은 실책성 안 타죠. 실책성 안 타. 왜냐면은 사회야구는 보통 타율 5할이 프로야구 3할이거든요. 5할 이상 못 치면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1부를 뛰느냐 2부를 뛰느냐 3부를 뛰느냐 4부를 뛰느냐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요즘에 어디 리그는 5부까지 생겼다는. 그래도 방금 같은 타구를 안타를 준다는 건 너무하지 않았나요? 글러브에 안 맞았으면 안타? 안타입니다. 왜냐하면 이동을 했잖아요, 수비수가. 이 막 뛰어가다가 놓친 거기 때문에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만약에 글러브를 안 맞았으면 놓쳤다면 실책이겠지만 뛰어가는 상황에서 잡았기 때문에. 자, 스윙! 삼진! 자, 그 사이 2루, 3루 주자는 1, 2루 주자는 2, 3루까지 한 베이스씩 진루합니다. 자, 삼진으로 물러나는 정혜천 선수. 타석에는 이제 남윤수 선수죠? 네, 남윤수 선수. 자, 주자 2, 3루 남윤수 선수 첫 타석에 날카로운 중견수 앞에 안타를 치고 나갔던 남윤수. 아, 공 놓쳤. 아, 파울이군요. 이게 예전에 제가 심판을 보러 다닐 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선수들이 규칙을 이렇게 어설프게 알고 이렇게 쳤습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아, 내야 살짝 벗어나는 안타 치고 나가는 남윤수 선수. 그 사이 홈 2루 주자까지 홈인. 그 사이 타자 주자 2루까지. 아, 지금 중계 플레이에서 약간 좀 아쉬운 장면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2루 주자까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우익수가 굉장히 뒤에서 수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뒤에서 수비를 뭐 했고 그리고 일단 홈으로 들어오는 주자를 잡기 위해서 이제 홈으로 송구를 했는데 네. 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커트맨이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1루수가 커트맨으로 사회인 양호한테 너무 많은 것을 또 기대해서는 이 정도면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루수가 커트맨을 해줬어야죠. 어차피 안타 치고 나갔기 때문에 1루 베이스를 지킬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자, 타석에는 8번 타자 육태우 주자 뛰었고요. 3루까지 훔쳐내는 남윤수. 에이포스 팀은 나가면 도루네요. 나가면 에이포스가 제가 기억에는 지난번 게임에도 굉장히 기동력 있는 야구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 경기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자, 타석에는 유태우 선수. 자, 주자는 삼루. 볼까요? 자, 커트에 내는 유태우 선수. 에이포스 이 팀을 이 좀 전에 타자들 배팅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냥 힘들지 않고 상황에 맞는 그런 야구를 할 줄 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네요. 네. 자,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려있는 유태우 선수. 자, 변화구로 한번 유인구를 한번 던져봤어요. 이상우 투수. 다석에는 유태우, 마운드에 이상우. 쳤습니다. 바로 들어가네. 높이 뜬 공. 좌익수가 아, 놓쳤어요. 자, 그 사이 자, 그러면 네. 지금도 글러브에 안 맞은 것 같은데 그럼 안타인가요? 제가 기록원이라면은 안타입니까? 좀 애매해요, 이런 거는. 이런 게 제일 애매해요. 안타 주기도 뭐 하고 실책 주기도 뭐 하고. 근데 엄연히 얘기하면 실책이죠. 저 정도는. 네. 왜냐면은 전력 질주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 또 전력 질주로 실책이냐 안타냐를 또 해석을 하시네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처음 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전력 질주를 했느냐 안 했는지 그런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 아니, 왜냐면은 지금은 여유 있게 자리를 잡고 잡을 수 있었는데 오버런이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더 갔거든요. 그러니까 타구 판단이 잘못된 거죠. 플라이볼이 떴을 때, 아이, 죄송합니다. 저쪽 저기 오더지가 지금 기록이 함께 있어서. 아, 우익수가, 아, 좌익수가 김치수 선수군요. 사보 치시는 분이네요.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치수 선수는 방송 보시고 나중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그 사이 또 2루 주자 3루까지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예요. 또 저희도 뭐 중계하는 입장에서 네. 또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4번 치시는데요, 뭐. 이따 한번 보여주시면 되죠. 아, 타석에는 박용식 선수인데 자, 김기열 해설위원 포지션 이니셜도 몰라요. 저한테 지금 이 사람 아니냐고. 자, 타석에는 박용식 타자. 첫 타석 3구 3진으로 물러났고요. 두 번째 타석 쳤습니다! 아, 파울. 늦어요. 너무 땡겼네요. 타이밍 늦어요. 타이밍 늦어요. 빠른 거 아닌가요? 늦은 겁니다. 타자가 느린 건가요? 타이밍이 이제 빠르다 느르다를 표현할 때 네. 지금 타이밍 늦다 보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없는 싱이 나오잖아요. 아, 타이밍을 앞에 두고 네네. 이제 인아웃싱이라고 하죠. 네. 앞에서 앞으로 던져주는 밖으로 미는, 네, 밀어내는 그런 싱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좋은 타구들이 많이 나오겠죠. 아, 높은 볼. 아, 약간 빠져나갔던 볼. 아, 저런 볼 좋은 볼이네요, 지금. 박용식 타자. 탤런트 중에 박용식 씨가 있었죠. 전두환 씨를 전문으로 배우를 했던. 쳤습니다. 또 덮었네요. 네, 지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행 야구 하시는 분들이 네. 솔직히 뭐 진짜 뭐 선수들처럼 하기는 힘들어요. 아무래도 직장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네, 네. 자기가 또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좌익수 방면 유격수. 이번엔 유격수가 잡아냈습니다. 투아웃. 자, 와, 삼루 주자는 언더베이스를 하려고 하네요. 못 움직이죠. 못 움직이죠. 삼루 주자가 지금 훔칠하면서 스타트를 걸었는데 유격수가 바로 또 삼루를 봤거든요. 자, 삼루수 플라이로 물러나는 박용식. 챌린저스 유격수 정재우 선수 좋은 플레이 보여줬네요. 지금 오늘 플라이가 저쪽으로 좌측으로 지금 세 개가 떴는데 네. 두 명은 다 아까 우리 해설위원처럼 안타가 되었고 그리고 역시 유격수를 보시는 분은 그래도 안전하게 처리를 해주시네요. 자, 타석에는 1번 타자 전현주. 오늘 멀티 히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타석 두 번 다 우익수쪽으로 안타를 때렸던 전현주. 1번 타자답네요. 사회인 야구는 홈도 되게 이뻐요. 아, 공 빠졌어요. 3루 주자 여유있게 홈인. 한 점 더 추가하는 에이포스.
허무하게 점수를 또 추가 허용하는 챌린저스네요. 자, 전현중 타자 오늘 2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혁 투수 뭐 상당히 좋은 볼이긴 한데 수비수들의 도움이 절실하네요. 자, 이상혁 투수 마운드에서 고군분투 중입니다. 타임을 외쳤네요, 타자. 영리하네요. 인터벌이 길어지니까 전현중 타자가 타임을 걸었고, 포수가 타임을 걸었나요? 아, 그런 것 같네요. 포수가 타임을 건 것 같네요. 포수가 피칭을 하려고 스스로가 있는데, 타임을 거는 경우는 거의 좀 흔치는 않은데. 자기 저 이제 셀프 디스죠. 네. 자기 팀 투수를 디스하는 셀프 디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연이야구입니다. 재밌네요. 당황했겠는데 이상현 투수. 타자가 더 당황했겠어요. 아니 지금 타자를 현혹하기 위해서 오늘 안타 두 개 친 전현중 타자이기 때문에 타자를 현혹하기 위해서 일부러. 타이밍을 뺏기 위해서 타이밍을 진짜 그런 게 사실이야. 지금 스윙했잖아요. 지금 헛스윙했잖아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헛스윙으로 물러나는 전현중. 공 잡았기 때문에 일루로 던질 필요 없어요. 심판이 이미 아웃선을 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드림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홈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근데 또 졌는데? 아니 홈런을 안 주려고 지금 홈런을 딱 맞았어요? 어땠어요? 알펫은 들고 나오면 안 된다고 욕하면 알펫으로 쳤나요? 네, 근데 나는 정민호한테 홈런을 맞는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 나는 한 번도 못 쳤나요? 타율이 너무 좋습니다. 타율이 뭐가 좋아? 봐봐! 가장 살이 많아. 그렇게 따지면 너는 이제 32살, 난 42살.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챌린저스 대 에이포스의 경기를 사전 녹화 형태로 실황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운드가 교체가 됐네요. 최우진 투수가 물러나고 정해천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아까 유격수를 보던 선수죠? 그런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회 야구 경력이 한 20년 차 되는. 예, 전국구 투수로 유명하죠? 정해천. 네, 베테랑 투수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기대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홈이 상당히 예쁘네요. 부드럽고 힘들이지 않고 던지는. 정말 좋은 폼을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폼이 너무 예쁘네요. 사회 야구 선수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좋은 그런 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역시 전국구답네요.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자, 타석에는 같은 정씨 정재우 타자가 들어옵니다. 자, 정씨의 대결. 아니군요, 이덕헌 선수군요. 아이고. 정신 좀 차리세요, 정인주. 좋네요. 와. 치기 힘들겠는데요, 이거.
자, 이 공에 변화구까지 있다고 하면 제가 들어가도 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와. 쳤습니다. 어우, 잘 쳤어요. 우익수 앞에 안타. 아, 정말 좋은 공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자마자 정말 또 좋은 배팅이 나오고 말았어요. 어우, 이덕헌 선수 선수 야구 정말 컨택이 상당히 좋은데요? 아까도 제가 칭찬했던 그 선수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 분명 칭찬했던 것 같은데. 다른 선수입니다. 아까 밀어서 라이트 아닙니다. 넘기신 그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아까도 칭찬을 제가 드렸어요. 제 그러면. 기록지 보지 마세요. 저만 볼 거예요.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김필규. 첫 타석에 볼넷, 두 번째 타석에 3루측 강습으로 출루했던 김필규. 오늘 세 번째 타석. 아, 진짜 좋네요. 볼이, 와. 아, 속된 말로 살벌하네요, 진짜. 어, 살벌하다는 표현도 들어가도 됩니까? 아, 그럼요. 아까 저거는 뭐 비속어 아니잖아요. 비속어 아니고 욕설 아니고. 아, 볼이, 와, 정예천 투수. 아, 버리는 볼이 너무 표시가 나네요, 근데. 근데 이 아까 사회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게 되면 네. 이 변화구랑 직구를 던질 때 폼이 많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변화구도 또 직구처럼 세게 던지셔야 됩니다.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 자, 3구 쳤습니다만은 파울. 직구는 약간 이렇게 탁 때리는 느낌이고 네. 거의 보게 되면 변화구를 이렇게 쓱 이렇게 밀어 던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자꾸 이제 연습을 하실 때도 직구처럼 똑같이 네. 변화구도 때리는 연습을 계속 하신다면 더 가 크고 변화구는 오히려 더 빨리 돌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더 때려야 돼요. 네. 더 때려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저렇게 던지는 건지 아니면 어이, 아 스윙 지금 뭐 슬라이더인가요? 저 지금 주자 보고 있었어요. 스윙으로 물러나는 김필규 선수. 네, 확실히 이제 공은 정말 좋네요. 쉬운 공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히 전국구가 아니네요, 정해철 선수. 자, 에이코스의 정해철 투수. 지난번 64강전에 안 던졌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지금 봤으면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좋네요. 아, 좋네요. 에이포스 이 팀이 계속 이제 이기게 된다면 기대를 해야 될 그런 선수가 아닌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하게 되네요. 네네. 좋네요, 정말. 올라가게 된다면, 16강에 올라가게 된다면, 공략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건데, 지금 변화구가 지금 많이 차이가 나죠, 지금 팔 스윙 자체가. 네네. 그러네요. 표시가 나네요. 네, 이것만 좀 보강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공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방송이 네. 16강 전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 계산으로는 그러니까 이 경기 16강 이후에 보게 되니까 상대 팀들한테 약점을 미리 커트해냅니다. 정말 좋습니다. 아니 이상효 지금 상대 투수잖아요. 이상효 타자도 이번에 빠르게 굉장히 대처를 잘했네요. 투수와 3번 타자로 활약하고 있는 이상효 선수. 마운드에는 정해철. 투 스트라이크에 몰린 상황. 자, 3구 쳤습니다. 높이 뜬 공. 1루수가 안전하게 잡아내면서 3아웃. 홍수교 대 4회 말 공격으로. 아니에요. 투아웃인가요? 네, 투아웃입니다. 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또 술을 또 아니 술이 아니라 아 지금 너무 떠들고 있어요. 아 기록이 형께서 제가 쓰려 제이지라고 착각하셨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김치수. 자, 주자 뛰었고요. 2루로 길게 잡힐 뻔했어요. 캐차 송구 좋은데요? 네. 와, 송구 조금만 낮게 됐으면은 아웃될 뻔했어요.
그치, 이제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이 그 캐처를 보실 때 2루까지 네. 바로 저렇게 다이렉트로 송구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약간 뜨지 말고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갔으면 어땠을까? 선출이 아니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죠?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고 포수 출신인 김기열 해설위원께서 아주 극찬을 하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인 하시는 분들이 네. 그냥 원바운드로도 네네. 강하게 던지는 게 더 자,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중견수가 잡아내면서 진짜 3아웃 체인지.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동민 코치. 오, 111km 체인저. 오, 꼬꼬마 채코치님, 채코치님 모셨습니다. 오! 오! 아,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 어 진짜로 뚝 떨어지네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거? 뚝 떨어집니다.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챌린저스 대 에이포스의 경기 4회 말 에이포스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스코어 4-8로 이기고 있는 에이포스. 지금 시간이 9시 19분. 이게 이제 우리 김기열 해설위원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회인 야구는 이제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오. 네. 2시간 경기 같은 경우에는 10분 전에 새 이닝을 못 들어가거든요. 1시간 50분이 경과했을 때는 새 이닝 불가. 요런 지금 벌써 1시간이 후딱 지났네요. 1시간이 20분이 지났네요. 지금. 우리 또 최동원 해설위원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1시간이 지난지도 모르고 제 이름 언급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유튜브에서 제 이름 나오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그 저희 그 보통 작가들이 필명을 쓰는 것처럼 제가 해설명이 따로 있습니다. 해설명이 어떻게 쓰죠? 서마예요. 아, 서마예. 서마예 혹시 뜻은?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이고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는 김웅수 선수. 그러면 그 해설위원의 말을 빌려보자면 9시 23분까지 한 30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근데 그 또 콜드 규정이 있어요. 사회인 야구는 4회 10점, 5회 8점, 6회 6점인가? 아, 486. 예. 486. 예. 뭘 많은 걸 배워가네요. 아, 공 못 찾았어요. 그 사이. 아, 걸렸어요. 일루주자 걸렸습니다. 아. 아, 걸렸을 때는 지금도 호수가 판단이 좀 늦었어요. 네, 저럴 때는 그냥 아까 타이밍 첫 번째 타이밍 왔을 때 2루를 바로 던졌어요. 예. 네, 던지거나 열나게 뛰어가거나. 저희까지 뛰어가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바로 던졌어요. 제 2루에. 자, 이렇게 되면 챌린저스는 더 힘들어지는데요. 성공. 아우. 위험했어요. 주자. 리드가 길었습니다. 아, 지금 뛰겠는데요? 김웅수 선수. 그냥 나 뛰겠소 지금 이런 자세인데요 보니까 초구에 뛸 것 같습니다. 초구에 그렇겠죠? 바로 뛰었습니다. 자 바로 초구에 뛰었습니다. 역시나 바로 뛰었습니다. 쳤습니다. 익수가 못 잡네요. 아 파울. 자 심판 파울 콜. 다섯 개
12차 오늘 안타 하나 기록하고 있고요. 잘 보면 자신이 찬 타자 오늘 유격수 땅볼 우익수 앞에 안타 도루까지 기록하고 있는 신예찬. 공 빠졌습니다. 3루 주자는 여유있게 홈인. 이렇게 한 점 더 추가한 에이포스. 스코어는 4대9. 5점 차까지 벌려놓습니다. 챌린저스 팀의 포수 오늘 고생이 많네요. 저도 이제 캐차를 보던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힘내십시오. 포수가 사실은 뭐 프로야구, 엘리트야구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인야구에서도 아, 제일 힘들고 어느 팀에 가나 대접받는 포지션이 포수거든요. 그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포수들은 직업병이 치질이 있다면서요? 또 그런 이상한 아니요 그렇지 아닌가요? 아무래도 선수생활 이제 캐처를 오래 하다 보면 네. 관절 쪽이 안 좋아지죠. 무릎이나 관절 그렇죠. 네. 그렇죠. 발목 이제 관절 쪽이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네. 이제 빠따가 이제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빠따가 뭔가요? 빠따가 선출이 아 진짜 아 수준 낮아서 진짜 같이 중계 못 하겠네요. 빠따가 뭐예요? 빠따가 빠따 형이에요? 아 못 알아들으셨어요? 쳤습니다. 날카롭게 3루간을 뚫는 좌익수 앞에 안타. 아 좋은 안타였습니다. 잘 쳤네요 타자. 또 낚시동생 또 나왔는데요? 김두호? 네. 아우 저는 효자 같아서 김두효라고 그랬는데 주자 뛰었고요. 여지없이 뛰네요 에이포스는. 아... 에이포스는 진짜 팀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에이런. 에이런. 네. 에이런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아, 낚시동생 힘이 너무 들어가요. 힘이 너무 들어가. 자 낚시동생 김두호 선수 아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김기열 해설위원이 와있다. 아 뒤에 우리 낚시형이 뒤에서 쳐다보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홈런을 하나 쳐야지. 선출 앞에서 쳐내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지 이런 거 같아. 날카롭게 아. 3루간을 깨트리는 안타. 잘 치네요. 잘 치는 거 아닌가요? 저 정도? 어우 저 정도면은 띄워서 넘겨야죠. 아 저런 몸이면은 지금 같은 건 이정우 선수들이나 치는 타구고 넘겨야죠. 자 내야 더블을 크게 외치는 챌린저스 벤치. 자 또 주자 띄었어요. 여지없이 띄... 김성호 선수 일부러 걸리라고 뛰나요 저거? 3루 더 들어오라고? 그럴 수도 있죠.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볼인가요? 파울이죠 파울. 아 스트라이크인가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지금 외야 저희 고정 카메라거든요. 지금 화면이 점점 보크네요. 타자가 타임을 요청을 했는데 투수가 그 타자의 요청을 보고 본인이 멈췄죠. 원래 심판이 콜하기 전에는 저렇게 멈추서는 안 되죠. 안 되죠. 아 심판이 타임을 외쳤나요? 타임을 외쳤어도 그냥 던져야죠. 깜짝 놀랐어요. 타석에는 찼습니다. 높이 뜬 공 증견수가 잡았습니다. 그 사이 3루 주자 태그업 포밍 한 점 더 추가하는 에이포스. 확실히 이 에이포스 이 팀은 야구를 할 줄 아네요. 주자가 있을 때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가볍게
밀어치는 배팅이라든지 지금 같은 네. 상황에서도 외야 후라이치를 만들 줄 아는 후라이가 뭔가요? 후라이가 플라이 아, 플라이 후라이는 계란 후라이가 후라이고요. 자 타석에는 정해천 선수 전국구 투수 정해천 아 심판이 캐치를 잘했네요. 이 정해천 이 선수는 정말 스윙도 이쁘네요. 쳤습니다. 우익수 반면 중견수 중견수가 잡아내면서 투아 아우 그 사이 2루지자 태그에 뱄어요. 빠르네요. 김두호 선수. 그거 아시나요? 지금 기록이 희생플라이인가요? 아 김기열 선수 해설 중견수 플라이 아닌가요? 왜 희생플라이가 아니냐면은 기록 공식 기록상 희생플라이는 3루 주자가 태그업을 했을 때만 이제 일반 사회인 야구 선수들이 이런 것도 희생플라이라고 착각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아 타율 안 까먹었다. 아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일루로 일개 어 놓쳤어요. 자 그 사이에 3루에 있던 김두호 선수 호밍 타구도 느렸고 일단은 타자 주자가 굉장히 빠르네요. 전력 지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급한 나머지 자 지금은 선수가... 타점인가요 아닌가요? 어 타점이 아니죠. 왜요? 에러 아닙니까? 아 실책은 타점이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맞습니다. 아, 실책으로 나온 건 타점이 아닙니다. 자 타석에는 남윤수 선수 웃깁니다. 아 여지없이 뛰네요. 에어 포스 A 포스가 아니라 에어 A 런이에요. A 런. 자 1루수 포구 실책으로 출루한 정해천 선수. 어 또 뛰었어요. 무자비하네. 와. 자비가 없는 팀 같은데요. 아니 이게 토너먼트 경기는요 자비 없이 해야 돼요. 점수차가 많이 나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경기가 지면은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이제 리그 경기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플레이는 사실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지금은 사실은 저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자 타석에는 남윤수 아 스윙 자 이상윤 투수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비록 지금 이상윤 투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점이라는 점수를 줬지만 네. 투구 내용은 오늘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볼 자체가 뭐 나쁘진 않았어요. 아, 정말 좋아요 지금. 예. 그리고 지금 던지시는 폼을 보게 되면 굉장히 네네. 좀 다이나믹한 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지금 폼 유심히 봤는데 굉장히 네. 잘 던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구를 하다 보면 또 수비가 도와줄 때도 있고 아 공 빠졌고요. 3루수 3루주자 여유 있게 홈인하면서 한 점 더 추가하는 에이포스. 자 스코어는 12대 4 8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포수분에게 좀 힘내라는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아, 고생이 많습니다. 야구는 항상 포수가 힘든 것 같아요. 아우 스윙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이상윤 3아웃 공수 교대 아, 잘하면 마지막 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포수가 앉아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이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땡겨오시면 안됩니다. 근데 사회인 야구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로 땡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밍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플라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2021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32강전 챌린저스 에이포스의 챌린저스의 경기를 사전 녹화 형태로 실황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5회 초 챌린저스의 반격. 자, 여기서 점수가 안 난다면 경기는 끝나거든요. 자, 챌린저스 입장에서는 무실점으로 막아야 되고 에이포스 입장에서는 최하 3점 이상은 나야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는 말 공격이. 반대로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나무라시더니 뭘 나무랬나요? 플라이부터 뭐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지금 반대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 거꾸로 얘기했나요? 네. 뒤지고 있는 챌린저 세 반격 쳤습니다. 투수 잡아서 1루로. 아, 초구부터 저런 게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정해천 투수가 제구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노리고 치는 게 사실은 제구 좋은 투수들은 초구부터 노리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면 대부분 제구가 좋으면 초구를 스트라이크 넣으려고 하거든요. 좋은 시도였지만 아쉽게 물러나는 유대열 선수. 지금도 좋은 공이 좋네요. 확실히 챌린저스 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방송 다 보십니다. 챌린저스. 아, 진짜 몸쪽을 파거든요. 와, 볼 정말 좋네요. 뭐 스트라이크 한정은 받지는 못했지만 와, 우리 또다시 몸쪽. 그게 뭐 타자를 할 때부터 저렇게 몸쪽을 하면 지금 김시진 타자가 센스가 이제 일자로 서 있잖아요. 네. 그 바짝 붙어 있잖아요. 네. 저러면은 아, 투수가 굉장히 영리한 거예요. 스윙이 안 돼요. 몸쪽 저렇게. 정해천 투수가 굉장히 영리하네요. 만약에 스탠스를 오픈 스탠스나 아니면 약간 뒤쪽에 섰다고 해도 몸쪽으로 붙였겠지만 저런 공은 몸쪽으로 저렇게 제구가 되면 사실 공략하기가 쉽지가. 와, 스윙 삼진. 정해천 투수 삼진으로 김시진 선수를 돌려 세웁니다.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조성현. 오늘 삼진 2개 기록하고 세 번째 타석. 자, 안타 하나 쳐줬으면 좋겠는데요. 투아웃이죠 이제? 네, 투아웃. 아까 발목 돌아갔던 선수. 그 선수 맞습니다.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발목이 돌아간 게 아니고 발등에 아까 공이 맞은 거죠. 아, 공이 맞았나요? 저는 스윙하고 나서 발목이 돌아간 줄 알았는데. 아, 잘 고르네요 조성현. 자, 화이팅을 외치는 챌린저스. 어, 갑자기 제구가 흔들리는데요? 정해천 투수 지금 볼을 연속 3개를 던졌어요. 빠졌다는 판정. 볼넷으로 진루하는 조성현. 스트레이트 볼넷인데 갑자기 제구가 안 잡히나요? 왜 그럴까요? 아, 투수를 하다 보면 볼 던질 수 있는 거지 뭐. 또 4개 연속으로요? 아, 이번엔 초구부터 스트라이크를 꽂아놓는 정해철. 타석에는 송경섭 타자. 오늘 안타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타석.
전체적으로 저렇게 붙인 공을 가지고 있는 투수가 사실은 자신 있게 사실 던질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좋은 거. 투 볼 투 스트라이크. 저 변화구만 이제 좀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공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타석에는 송경석, 마운드에는 정해철. 투 볼 투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1루수 잡아서 자 투수 베이스 커버 들어와서 아웃. 3 아웃. 경기가 이렇게 종료됩니다. 스코어 12-4로 콜드 승으로 에이포스가 챌린저스를 꺾고 16강에 진출합니다. D구장에서 펼쳐진 첫 번째 경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두 번째 경기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 영상은 어차피 끊기니까 김기열 해설위원 총평 한 말씀 해주시죠. 양 팀 다 오늘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네. 정말 좋은 경기를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누가 이겼던 간에 사인으로서 즐거운 경기를 하신 것 같아서 네. 저도 이제 해설한 입장에서 좋은 경기 봤고 네. 앞으로도 또 건강하고 재미있는 그런 사회인 야구를 계속 즐겼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D구장 첫 번째 경기 실황 중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